앞서 예에서 분수가 등장하게 되면 식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다른 방식이 바로 addition과 elimination입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겠습니다. 두 개의 식이 있습니다. 이두 식이 교차하는 곳을 찾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삽입했었던 어떤 substitution 방식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두 식을 더하게 되면 8x는 마이너스 16, 해서 x는 마이너스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왜 더하는 것이 가능하죠? 이두 식이 만나는 지점은 한 군데입니다. 그렇죠? 그 지점이니까 이때의 x값과 y값 만나는 지점에서의 이첫 번째 선의 x값과 y값은 같고, 두 번째, 죄송합니다. 만나는 지점에서 첫 번째 직선의 x와 y값과 두 번째 직선의 x값과 y값은 같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등호가 만족하게 되는 거죠. 이 식이 그때의 x와 y값은 당연히 equal 등호를 만족하게 되고, 위에서도 이 그때의 x와 y값은 반드시 equal 등호를 만족하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두 변에 같은 값을 더해주거나 빼주게 되면 등호는 변함이 없죠. 그러므로 이것을 두 개를 더한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더했을 때 8x는 마이너스 16에서 x가 마이너스 2라고 도출됩니다. 이 마이너스 2를 다시 재차 삽입해서 y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해지는 마이너스 2와 2분의 마이너스 7, 이 x와 y 값, 그때의 x와 y 값이 이두 직선을 모두 만족하면서 또한 두 직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됩니다. 두 가지 요소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때 이 x와 y 값은 두 직선, 두 식을 모두 만족합니다. 각기 이퀄 등호를 만족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두 직선이 서로 교차하게 됩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논리이고, 그두 가지 측면을 둘다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elimination, addition이나 elimination이라고 하는 기법이 논리적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빼거나 더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x는 x끼리 혹은 y는 y끼리의 최소 공배수를 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두 개의 식을 그러한 최소 공배수의 형태로 변환시키고, 그런 다음에 더하거나 빼줘야 됩니다. 지금 마이너스 6과 2를 최소 공배수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죠? 물론 이때는 최소 공배수라고 하더라도 부호가 다르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밑에 식에 3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6과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렇게 되죠. 더해주면 y 값이 구해지고, 다시 재차 x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3과 2x, 3x와 2x, 혹은 6y와 9y의 공통적인 배수를 구해서 서로 식을 두 개를 더하거나 빼줘야 되겠죠. 지금은 x를 선택했습니다. y를 선택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x를 선택해서, 아니군요. y를 선택했군요. y를 선택해서 6y를 18y로 바꿔주고, 9y 역시도 18y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렇게 됐죠. 이두 식을 더해서 x값을 구하게 되고, x값을 구한 다음에 제차 y값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좌표가 됩니다. 그럼 elimination은 어떻게 할까요? 두 개의 순분이 직선이 있습니다. 먼저 각 variable과 constant를 나란히 배치를 합니다. 서로 간에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 지금 보면은 여기는 x가 여기 있고 두 번째 식은 x 여기 있잖아요. 이 녀석들을 서로 위치를 바꿔서 나란히 진행을 시켜주는 거죠. 그런 다음
서로 더하거나 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세소 공개수를 이용하는 거죠. LCD입니다. 더하거나 빼서 어느 하나의 X 혹은 Y 값을 도출하고 도출된 X 또는 Y 값을 다시 플러그인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Y나 X 값을 재차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솔루션을 도출합니다.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두 개가 있죠. 위의 식에 3을 곱하면 밑의 식과 바로 더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도출했던 값이 0이 있고는 0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참이죠. 따라서 이 두 식을 만족하고 이 두 식이 표현되는 직선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 무수히 많다는 말입니다. 즉, 이 두 선은, 두 직선은 사실상 하나의 직선을 다른 식으로, 다른 형식으로 표현한 것에 다름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의 경우에는 풀었더니 0 이꼴 마이너스 6가 됐습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어떤 X나 Y에 대해서 쓸 수가 없죠. 왜냐니까 0와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6이 같다라고 하는 이 진수문은 언제나 틀린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한 직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습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들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